정말 기적같이 출사해서 궁궐에 들어왔지만 자기가 마음 놓고 부릴 신복, 측근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소요소에다가 자기 말에 충성할 신복들을 박아놓는 거죠. 더군다나 저기 동평관 창고 관리자라 그러면은 값나가는 물건들을 빼놓을 수 있는 노른자의 자리예요. 그러면 저 종이가 저 고직으로 물건을 좀 빼돌렸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바치겠어요? 장록수. 장록수한테 바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궁궐 요초에다가 심어두는 거예요. 와. 장록수는요, 그야말로 자신의 위세를 철저히 이용했던 겁니다. 주변인들의 관직을 청탁하고 자신의 신복들을 이권이 걸린 자리에 턱턱 많이 앉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